물이 꼼꼼하네. 아, 양배추하고요? 와, 많이 편한데. 지약이 하나도 없습니다. 지약을 다 먹었네요. 무지 안으로 들어가 뿐인데 뭐 하나. 와, 아, 많이 나눴습니다. 겨울 치고. 날이 추워서 가리 깨야 되네. 이번 주에 영하 뭐 9도까지 떨어졌었는데, 자,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날 이렇게 낮에 영상 기온으로 돌아오니까 다행히 뒷불에 물이 나오네요. 여기 충분히 닭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나왔고, 여기는 얼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조금씩 나옵니다. 닭이 물을 먹은 흔적은 있네요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, 추운 겨울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. 그리고 양배추나 이런 거, 배추 같은 거 놔두니까 그걸로 다 예, 수분 섭취를 합니다. 해야 돼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양배추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
물 거 없다 오늘. 먹을 걸 안 갖고 왔다. 야, 지구리 엄청나게 지금 세 개나 지금 확실히 반하네. 오, 어,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파다가 못 파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벽돌을 잘 얹어놨습니다. 자,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구리 여기까지 여기서 딱 끊겨있네요. 계속 지약을 좀 투입하겠습니다. 지삭잼이라고 요거 좀 구입했습니다. 손을 안 만지고 이런 걸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약을 또 다 먹었는지 다음 주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약 넣고 또 그대로 벽돌을 지가 못 올라오도록 자 이런 식으로 막겠습니다. 얘들은 저를 안 무서워합니다. 옆에 딱 붙어가지고 뭐 돌라고 옆에 왔습니다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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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여기 주구멍이 있네요. 아, 이쪽으로 지약을 좀 넣어가지고 이쪽에도 제가 돌을 딱 얹어서 막아 놓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벽 쪽으로 좀 붙이겠습니다. 여기도 약을 좀 넣겠습니다. 약을 넣고 자 이런 걸로 해서 지가 못 나오게
막아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막았습니다. 어허, 발로 막지. 도심 판배치라는 식. 그냥 몸 느끼고. 이 닭이 습성이 발로 저렇게 홀치는 게 습성이라가지고. 또 이렇게 특식을 만들어 오셨네요. 이봐, 이봐. 야, 이 닭똥 진짜 이거 골래요. 사람 똥도 지금. 나는 그 사람 내한다. 자, 이래 한겨울에도 이래 비닐을 하나 덮어주니까 이래 풀이 자라네요. 이거 좀 뽑아서 닭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겨울 오기 전에 심었던 이게 봄동 같은데 봄동도 있고 뭐 자풀 같은 거 자풀 잘 자랐습니다. 이게 닭들이 좋아해 가지고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배추도 나와 있습니다. 배추인지 상추인지. 뽑아보라 그대로. 뜯지 말고. 깻묵입니다, 깻묵. 깻묵하고 닭사리하고 싸대기하고 이렇게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또 탄물도 좀 주고. 다행히 이번 주는 자, 오늘부터 영상으로 낮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니뿔에 물이 나오네요. 다행입니다. 추운 겨울날에는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사료를 주긴 주는데 일부러 깎아 난치 안 놓고 있습니다. 딱 적당량만 딱 주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구멍 막을 때 밑에 이렇게 단단한 꽁망이나 망이 있으면 하나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위에
이 벽돌이가 버리는 벽돌 다 주워서 재활용하는 거거든요. 이런 벽돌 하나 주워서 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주시면 임시 방편으로 지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 구멍 안에 지약을 딱 넣는 방식으로 하면 일단 지부터 잡고 나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멘트 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특식 만들어 주는 거 잘 먹고 있습니다. 이야, 다 뼈살이 뭐. 들어가자. 다 있나, 쉐르마? 다 있어. 자, 이제 갈 시간입니다. 자, 또 일주일 동안 잘 있고. 자, 이렇게 또 양배추하고 자포라고 이렇게 또 주고 갑니다.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